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일한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판 스트럭처드가 신광의 파동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발매한 제품으로 스트럭처드 성광의 파동의 스트럭처드 리메이크입니다. 국내의 경우 스트럭처드 성광의 파동이 발매되지 않고 신규 수록카드들이 익스펜션팩 볼륨1의 시크릿레어 사용으로 수록되었었는데요. 스트럭처드 얼은 나오게 되었네요. 메인 카드는 파샤스 시리즈 신규 카드인 엔젤 파라딘 아크 파샤스. 그리고 뒤를 보시면 구성은 9층이 끝난 덱 40장들이 한 세트와 룰북 한 권, 특제 토큰 한 장, 특정 카드인 이바 울트라 레어 한 장, 그리고 듀얼 필드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천사 덱이 나왔네요. 40장들이 덱하고 그리고 룰북 신마스터로에 대응 버전 1.0 하고요. 그리고 듀얼 필드가 들어있습니다. 엔젤 파라딘 아크 파샤스랑 그리고 신규 수록 천사종 몬스터들이 들어있네요. 뒤쪽은 플레잉 가이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수록 카드입니다. 먼저 메인 카드인 엔젤 파라딘 아크 파샤스 울트라 레어, 그리고 특정 카드인 이바 울트라 레어, 역천사 발키리오, 파샤스의 신역 윤회 파샤스, 성공현자 미네르바, 이건 그대로 미네르바로 나왔네요. 풍행의 아르테미스, 해방의 아리아드네, 대천사 크리스티아, 어밀리온 디클레어러, 동포의 연, 성공용사 네오 파샤스, 성공기사 파샤스, 청공손자 메르티오스, 지천사 하비스트, 우제 레이아드, 더 스플렌디드 비너스, 아테나, 광신 테투스, 헤카테리스, 제렌듀오, 콜링노바, 어니스트, 그린 디클레어러, 바이올렛 디클레어러, 천륜의 장송사, 이차원의 정령, 날개와타, 천공의 성역, 천공의 패, 광신화, 신의 거성 바할라, 심판의 빛, 빛의 소집, 기적의 광림, 인조천사, 신벌, 신의 심판, 신의 경고, 신의 섭리, 강렬한 드로버프, 마지막으로 인조천사 토큰이 들어있습니다. 밀레니엄 덱의 골드 레어로 들어있던 동포의 연도 제력되었고, 카운터 함정 카드인 신의 경고, 신의 심판도 제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신의 충고, 신의 통고도 포함해서 스트럭처 덱들만 사도 전부 모일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